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큐슈 가고시마현 도시마무라에 있는 화산섬인 스아노세지마의 미타케 분화구에서 또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같은 가고시마현의 화산섬 사쿠라지마 이 미나미다케 산정 분화구에서도 폭발이 있었는데 계속된 큐슈 지역이 이 화산 폭발에 일본 기상청도 최근 계속하여 일본 전역의 화산들에 대한 경계 레벨을 올리고 주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큐슈 가고시마 스아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의 최근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폭발 상황은 필리핀판이 유라시아 편과 맞물리면서 이 사쿠라지마와 스아노세지마의 분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부분은 필리핀판 지각의 향후의 상황입니다. 필리핀판 위에 후지산, 하코네산, 이 아시타카산, 이즈오시마 등 일본의 대표적인 화산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후지산 폭발에 대한 전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들도 계속되고 있고, 후지산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후지산과 큐슈 지역의 연관성은 작년부터 나타났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 6시 37분에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산 지하에서 최대 진도 5 약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4.9, 진원의 깊이는 20km였습니다.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후지산 지하 용암이 모여 있는 장소인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후지산에서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한 지 6일 후인 작년 12월 9일 오전 11시 5분에 이번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남쪽 도시마무라 도카라열도 부근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카라열도 인근에서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1968년 5월 규모 6.1 강진 이후 작년 12월 9일에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의 일입니다. 그 외에 이번에도 큐슈 스아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가 폭발을 했었고, 이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 판과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후지산과 큐슈 스아노세지마 사쿠라지마의 화산 폭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으며, 큐슈 인근의 강진이 후지산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화산 가운데 10% 정도가 일본 열도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활화산 활동이 드문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8월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수준의 화산 분화가 발생해 분석이 방출된 이후에 올 1월 15일에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 분화가 일어난 이후 벌써 4개월이 되었는데도 일본의 화산 폭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작년 오가사와라 제도와 올해 통가 화산 폭발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